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랜만에 올려드리는 야간 작업 동영상입니다. 오늘 할 작업은 맨홀 두 개 내리는 거예요. 간단한 작업이죠. 지금 작업하는 곳은 저희 동네에 있는 박물관이거든요. 박물관에 어린이 박물관인데 작년에 여기 어떤 공사를 하다가 공사업자분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나자빠졌다 그러죠. 지게차 요금 8시간 부가세까지 해서 50만원 정도 되는데 그냥 못 주고 버티고 있습니다. 벌써 1년도 지났는데 제가 이제 고양시청이나 관계기관이 그 경기도청에도 민원을 넣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줄 사람이 안 주는데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기가 성립된 것도 아니고 하여튼 공사가 중단된 채로 있어요. 거의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그 지게차 사무실에 협조 문자는 다 보내놓은 상태인데 공사가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보기 흉하죠. 빨리 공사가 재개돼갖고 제 요금도 마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50만원 정도 되는데 큰 돈도 아니고 작은 돈도 아니고 그래도 이제 제 돈이니까 아깝긴 하죠. 일해주고 못 받은 게 제일 억울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바로 그 앞에 보드블록에 맨홀 두 개를 내려놓을 거예요. 근데 이 도로가 2차선 도로잖아요. 근데 이제 양쪽에 주차가 돼 있고 가운데로 차가 간신히 다니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작업하기에. 야간에는 안전이 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차량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어갖고요. 어떻게 두 개니까 간단히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뭔가가 잘못됐는데 원래 맨홀이 하나가 필요한데 두 개를 실어보내갖고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전화통화를 하고 계시죠. 자, 얼른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하여간 뭐 이제 제가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이제 구사리를 매서 저게 이제 돌려져서 왔으면 발을 그냥 꽂아서 내리면 되는데 구사리를 매주도록 한다고 하니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업 안 하고 기다릴 때는 차가 별로 안 지나다녀요. 근데 이제 작업하려고 지게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차가 이제 많이 다니게 될 거예요. 항상 그렇죠. 두 개 중에 하나를 떠서 아 지금 여기 동영상 보시면은 지금 무슨 전선줄이 보이죠? 여기 전방 카메라 선인데 그 씹히던 부분이 떨어져갖고 지금 잘라놓은 상태고 새로 이제 다른 동영상에 보면 나오지만 그 도르래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다시 작업 중인데 춥다 보니까 뭐 하기가 귀찮아요. 지게차에 뭐 만들고 이러는 게 귀찮아갖고 지금 요 상태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가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긴 한데 가끔 도움을 받긴 했었는데 선 문제가 좀 문제가 되고 있네요. 이제 거의 다 해결이 됐는데 이제 추워서 귀찮아갖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 들고 있으니까 차가 많이 지나다니죠? 차가 빠지고 나면은 그 화물차 있던 곳에 내려놓을 거예요. 아 차 많이 다니네요. 한밤중에. 지금 화물차 빼고 고기다 내려놓고 하나는 아예 좀 넓은 곳에서 떠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 이제 하나 하차를 했습니다. 원래 요거 하나만 하면 끝인데 불필요하게 하나 더 싣고 와갖고 하나 더 하차를 하러 가고 있죠. 자 후진해서 좀 넓은 곳까지 갔습니다. 야간에는 제가 최대한 그 작업등을 다 켜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대낮에 작업하는 것보다는 시야가 많이 불량하죠. 하여튼 지게차 작업할 때확 내야 돼요. 자, 이제 요것만 갖다 내려놓으면 작업은 끝이죠. 이제 12월 달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 다 지나가고 있죠. 대코로나 시대에 정말 힘들죠. 전부 다 힘듭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니고 모두 다 힘들죠.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래도 셧다운 없이 경제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게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어쨌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 2020년 힘드시지만 잘 버텨내시고 또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여기에 맞춰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역시 적응을 잘하잖아요. 적응 잘하고 진화도 잘하니까 또 버텨나가다 보면은 살아날 방도가 또 생겨납니다. 또 힘든 게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다 같이 힘들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 이런 시대에도 벌는 사람도 많이 벌죠. 뭐 부동산으로도 벌고 주식으로도 벌고 버는 사람 벌고 항상 그렇습니다. 힘든 사람 힘들고 잘 나가는 사람 잘 나가고 그잘 나가는 쪽에 쓰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지게차 같은 경우도 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코로나에 영향을 안 받는 업종은 아니죠. 이좀 줄긴 줄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야간 작업, 간단한 야간 작업 무사히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겠습니다. 마지막 열흘 남은 2020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